자, 288페이지입니다. 요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다른 관점에서 본게 심리사회적 발달이에요. 에릭슨이 설정한 건데요. 심리성적 발달은 어린 시절에만 포커스 맞췄습니다. 그렇죠?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요세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7세까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는 성인까지, 노년까지. 291페이지에 여러분, 제가 도표로 만들었죠.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생의 발달입니다. 프로이트는 원초와 성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갔어요. 그런데 에릭슨은 자아의 갈등 중심으로 풀어갑니다. 자아가 겪어야 되는 사회적인 숙제들, 과제들, 임무들, 과업들, 이 중심으로 펼쳐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총 8단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화면 보시면, 프로이트가 얘기한 나이랑 똑같습니다. 프로이트가 구강기라고 했던 것을 에릭슨은 신뢰감과 불신감, 학문기는 자율성과 수치회의, 남근기는 주도성 죄책, 초등학교 들어간 잠재기는 근면성 열등. 그리고 프로이트한테 있어서 그 이후는 성기기로 다 묶여버렸어요. 성적인 부분에서는 청소년부터 이미 성인의 성을 갖게 되니까 그게 차이가 없는데, 사회적인 과정은 다 다른 거죠. 자,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성인의 성격과 한번 연관시켜 보세요. 어떤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도 무턱대고 잘 믿어요. 기본적으로 타인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타인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요 구강기에서 아이들은요, 완전히 무력합니다. 태어났을 때. 애들이 할수 있는 거는 입을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배가 고프죠. 애들은 웁니다. 전적으로 엄마를 믿어야 돼요. 근데 내가 믿었던 엄마가 나에게 적절하게 수유를 줍니다. 그래서 나는 늘 배고픈 어떤 불쾌한 느낌들이 금세 사라져요. 아, 세상을 믿을 만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파요. 근데 엄마는 없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나한테 우유를 잘 주지 않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세상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학문기가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의 관략근이 조절되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의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애들이 걷거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워있을 때는 기저귀만 자라면은 사실은 충분히 배변이 처리될 수 있는데 애들이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움직여요. 지금은 종이 기저귀죠. 옛날에는 천기저귀 썼잖아요. 그쵸? 옛날에 내가 지금 애들 키우면서 야, 종이 기저귀도 이거 똥셀 때가 많고 그래서 그런데 진짜 옛날에 천기저귀는 이거 야 진짜 엄마들 보통 아니었구나. 그거 빨고 막 널고 진짜 천기저귀는요 다세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똥이 그냥 덩어리로 넣으면 괜찮은데 설사 나오면 정말 다 버리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애들 뭐 누워놓다가 종이 기저귀인데도 이제 좀 세가지고 똥 묻으면 빨고 그러는데 근데 프로이트가 이 이론을 펼쳤던 시기는 150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것도 봤어요. 이 이제 학문기 배변 훈련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 우리나라는 바닥이 전통적으로 무슨 바닥이죠? 온돌, 마루, 그렇죠? 그런데 유럽은 뭐예요? 카펫. 똥 한번 싸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요 배변 훈련에 엄청나게 관심을 줘요. 철저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똥 쌌어, 닦고 그냥, 에휴, 걸레로 훔쳐. 걸레 빨면 돼요. 그런데 배변훈련이 또 철저한 나라가 어디냐? 일본. 일본은 바닥이 뭐예요? 다다미잖아요. 똥 껴봐요.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 유럽 쪽은요, 이 약속이 너무 철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규율이. 근데 우리나라는 배변훈련이 그렇게 철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문화인력들이 이걸 설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 대충 해도 좋고 뭐 규칙 뭐 규칙이 있냐 뭐 모르겠다 뭐 대충 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된게 이제 그런 것들이 계기도 하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때 애들은 배변훈련을 중요할 정도로 뭔가를 돌아다니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인지 발달이 안돼 있어요. 아무거나 잡아 땡기고 밀어트리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아이 그래 한번 여기서 해봐. 대신 여기서 해야 돼. 아이고 그래 너 그렇게 했구나. 네가 그랬니? 라고 인정해주면 그 아이는 자율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해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때 아이는 자기 존재에 대한 수치감을 갖게 돼요. 수치감과 죄책감은 다릅니다. 수치감은 존재에 대한 거고요. 죄책감은 행동에 대한 거예요. 이때에는 애들이 남근기입니다. 엄마를 알고 아빠를 알고 성에 대해서 알고 세상을 좀 아는 인지적인 능력이 조금 있는 시기예요. 이때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관계 속에서 가족 안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의도를 가지고. 그때 부모가 아이고 그래 잘했어. 네가 그렇게 네가 이걸 원해서 이렇게 했구나. 잘했다. 하면 아이는 주도적인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는 규칙을 어겼잖아. 너는 잘못했어. 라고 행동에 대한 비난을 하면은 아이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또 웨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아이가 엄마에 대한 어떤 성적인 소망을 가질 때 아이는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규범을 위반했다는 죄책감을 가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무작위적으로 뛰어다니는 거고 이때는 의도를 가지고 애들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291페이지에 있어요. 사회적 위기 옆에 소망, 유아기는 의지, 학령정기는 뭡니까? 목표예요.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비교를 당하는 시기예요. 그렇죠? 과제를 했을 때 아이고 그래 너 참 열심히 했구나. 너 참 근면한 애구나. 부지런하구나. 그걸 칭찬받으면 애들은 근면적인 애가 되고요. 넌 왜 이렇게 못하니? 네 친구는 몇 점인데 너는 이렇잖아. 라고 계속 비교를 당하는 시기에서 실패하면은 애들은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기가 됐습니다. 이때는요. 우리가 청소년기의 정체성 하면은 아이인지 어른인지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사회는 이 정체성에 대한 이것들을 굉장히 늘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민해요. 내가 뭘 하고 살지? 저도 심리학 공부를 처음 시작한 게 28이었으니까요. 28부터 편입해서 네가 이걸 하고 살아야겠다. 뭐 지금도 이제 심리학자 활동하지만 나는 10년 후에 또 뭘 할까? 계속 우리는 이걸 해야 돼. 근데 이제 프로이트가 이 이론을 만들었던 시기에는 아니 프로이트가 아니라 에릭슨이 이걸 만들었던 시기에는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미국에서 한 100년 전, 90년 전만 해도 한 사람이 이때 직업을 정하면 꾸준하게 그 일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지? 그거를 확인하는 친구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걸 확인하지 못하면 계속 내가 뭐라고 살지를 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성적이 아니라 뭘 해야 될지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직업을 정했는지 못했는지 이제 사회에 나왔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친밀감, 고립감. 그리고 요 대인관계, 일반적인 대인관계뿐 아니라 평생 함께할 사람을 고를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외롭게 지내는지. 중년이 됐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에 올랐고 자기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럴 때에 자기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음 세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자식들의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생산감을 느낄 건지 아니면 요 정체감은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스태그네이션이에요. 정체되어 있는 거죠.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내가 그냥 머무를 건지 이게 중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년에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 그래 이렇게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라면서 통합시킬 것인지 아니면 좌절, 절망,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럴 것인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갈등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쪽으로 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일단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뭐 성인 초기 혹은 중년, 노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과거에 이런 단계들에서 어느 쪽에 좀 가깝게 형성했는지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트릭이기도 하다. 여러분 책 289페이지에 보시면은 에릭슨의 생애가 좀 나옵니다. 에릭슨. 박사학위도 없고 정식으로 대학 교육도 받지 않았던 에릭슨이 예일과 하버드에서 교수가 되었다. 그래서 에릭슨의 생애가 이렇게 쭉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293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아래쪽 어떤 학자들은 generativity를 생산감이 아니라 중년의 성숙감으로 번역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294페이지에 보시면 한 여덟 번째 줄 통합감으로 번역되는 integrity는 일반적으로 성실, 정직, 고결함과 청렴의 의미고 이와 비슷한 integration은 통합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제가 통합감이라고 했는데 원어로는 인테그레트인데 이제 보통 이 맥락에서는 통합감이라는 번역을 선호해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격 발달이 있어서 프로이트의 성적인 관점과 사회적인 관점을 여기서 살펴봤습니다.